자, 이틀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색이 부분적으로 마구 벗겨져 있는 상태의 이 자동차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요, 본인이 보복성 범죄를 당했다라는 내용을 글로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이런 보복 테러를 당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차가 이렇게 외관이 부식되고 벗겨질 수가 있죠? 예, 저분이 이제 사실은 어떤 분이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 그 구역에다가 계속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분이 노니까 그런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이제 아내가 장애인입니다. 아내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거기에 댈 수가 없잖아요. 미리 대놓으면은.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차를 보니까 거기에 무슨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저렇게 여러 어이구. 군데가 예. 다 지금 이제 벗겨진 거예요. 밖에 부식이 도색이. 되거나 예. 플라스틱 부분은 녹아내기까지 한저 상태군요. 그렇죠. 현재 지금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현재 CCTV를 모두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서 용의자를 쫓고 있는 중인데 변호사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의 테러면 글쎄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유독성 물질을 가지고 저런 보복을 했잖아요. 그럼 단순히 나중에 이 용의자를 잡더라도 단순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저걸 딱 보면 아 당연히 이제 민사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당연하겠죠. 의무 있는 건 당연할 거고요. 저게 어떤 죄가 될수 있냐면요. 저 약품이 사람에게 정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독성 물질이라면 네.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특수손괴죄요. 특수손괴죄는 이제 일반 손괴죄보다는 좀더 중하게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 단순히 차량에 테러를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요, 빈자리가 아닙니다. 이동이 불편한 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항상 비워 놓아야만 하는 공간이겠죠. 지하철의 빈자리도 그렇게 열심히 비워 놓는데 어떻게 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주차 방해, 그러니까 그곳에 주차를 한게 아니라 주차를 하기 힘들게 해놓는 주차 방해 행위는 오히려 불법 주차를 한 것보다도 벌금이 50만 원으로 5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가짜로 붙이는 경우에는 벌금이 200만 원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불법 주차를 직접 한 경우보다 불법 주차를 방해한 경우가 가로 주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더 과하게 책정이 됐군요. 저도 지금 보고 놀랐는데요. 네. 아마도 지금 이게 결국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관련된 위반 문제는 장애인 보호라는 법익하고 관련이 좀돼 있는 그렇죠. 건데, 저 불법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보통 뭐 실수로 그냥 많이 급해서 잘못했을 그런 정도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하지만 명백하게 장애인이 차를 대야 될 그런 공간 앞에 차를 막아서 대지 못하게 하는 것 네. 이게 장애인 보호에 더 역행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행정적인 과태료보다 좀더 중요한 형사벌이죠 벌금은 벌금에 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주차가 돼서 가로막혀 있을 때는 일반인처럼 내려서 차를 밀어낼 그렇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배려하고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본인 차를 저쪽에다 가로주차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밀어서. 밀어서 가로주차를 해놓은 차가 장애인 주차를 막아서 만약에 이 범칙금을 받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 장애인들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짚어봤습니다.